만나요. 우리 다시 한번 한채영 씨께 우리 박수를 줘. 저희가 어떤 분이 나오실지 너무 좀 궁금했었는데 채영 씨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못해서. 예. 정말 궁금하다. 예.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제가 꼭 추천을 하고 싶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이 있고 실력도 있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사로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믿기에 저는 추천하기에 믿음...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많이 좀 떨리세요? 엄청 떨리시겠죠. 이게 남을 추천한다라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이에요. 약간 보증 서는 느낌이잖아요. 추천을 해주시는 이 분과 어떻게 알게 되신 사이인지가 궁금해졌어요. 제가 2016년도에 한 중국 아이돌 프로젝트 방송에 스페셜 게스트로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쟁쟁한 참가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이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중국 분이신가요? 아, 비밀인가요? 아니, 그러면 글로벌하네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때 사실 굉장히 유명한 홍콩 가수분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그분한테 다른 노래 한번 듣고 싶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불러봐 달라고. 근데 그분이 대본에 없는 제가 그냥 즉흥해서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노래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다시 이제 본다는 생각에 네. 제가 그 2년 전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예전 영상을? 예?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제가. 되게 잘생겼나 봐요. 저희도 이 꼴이 이렇게 주체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